올림픽과 패럴림픽은 수년간 땀 흘려 노력한 선수들이 정정당당히 실력을 겨루고 전 세계가 함께하는 스포츠 축제입니다. 올림픽에 나선 우리 선수들은 여러 악재 속에서도 환하게 웃는 미소를 보여줬는데요. 패럴림픽에 나서는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 역시 그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들에게 공정과 화합을 보여주리라 믿습니다.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보다 노력하는 것이라는 올림픽 강령처럼 뜨거운 노력의 결실이 2022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에서도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